매드토크를 통해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집중해서 봤다면 저희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좀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고용보고서를 확인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가 답이다라는 주장 계속해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 외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일단 비농업 고용보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크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고용 건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6월에는 고용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6월 고용 같은 경우에는 19만 건이 예상치였는데 예상치보다도 소폭 높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고용에 비해서 6월 고용 건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21만 8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6월에 20만 6천 건으로 고용 건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부분에 일단 시장 1차적으로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 지금 5월 고용 건수가 기존에는 27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었다면 그게 훌쩍 감소하면서 21만 8천 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4월 고용 건수 또한 하향 조정이 되면서 4월과 5월 하향 조정 건수만 11만 1천 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고용 건수들을 보면서 아,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도 고용 시장이 약했구나라는 시선에 쏠리면서 함께 6월 고용 건수와 함께 지금 시장이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0만 6천 건이라는 숫자 속에서도요. 4분의 3가량이 정부 주도의 일자리였습니다. 헬스케어, 사회복지 그리고 정부기관의 일자리가 4분의 3을 차지했었는데요. 즉, 민간만 떼어놓고 보면 고용시장 지금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업률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4%를 기록했는데 6월에는 4.1%를 나타냈습니다. 실업률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 사실 배드뉴스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굿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상승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4.1%라는 수치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특히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일용직, 그냥 일용직만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말 품질이 일명, 품질이 좋다라고 일자리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일자리마저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 연준이 그만큼 서둘러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시장은 고용 보고서를 보고 환호를 했습니다. 게다가 임금 상승 압력도 덜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로나 전월 대비로나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나 전년 대비로나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로까지 내려왔고요. 전년 대비로는 3.9%로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의 코멘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닐 두타 르네상스 매크로의 경제팀장 같은 경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용보고서가 키웠다. 7월에 인하를 준비해야 한다. 즉 7월 FOMC에서 연준에서 시그널을 좀 보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했고 그리고 시마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이코노미스트는 5월 하향 조정과 또 실업률 상승이 9월 인하 가능성을 키웠다. 다만 미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우려해야 한다. 지금 속도가 가파르진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려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웰스파고
시카고에서도 지금 미국 경제가 가파르게 식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 인하의 이유가 정말 마땅해서인지 아니면 더욱더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이런 뉘앙스 구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페드워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페드워치를 통해서 보니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지금 베이비 스텝 가능성 그리고 빅 스텝 가능성 모두 다 더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80%에 가까운 가능성을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을 시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베이비 스텝 가능성 44.7%가 되겠고요. 더 큰 0.5%포인트 빅 스텝 인하 가능성은 27%까지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9월 금리 인하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단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12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일명 도매 물가라고도 하죠. 즉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소비자 물가에 나중에 7월이나 8월에 상방 압력을 가하진 않을지 이 도매 물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파월 의장이 과연 7월은 아니더라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그널을 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 9일에는 상원에 그리고 10일에는 하원에 등장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작년부터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시그널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